옆에 있는 거 주머니에 다 털어서 패딩을 다 벗어주는 거야. 패딩 가시죠. 시작! 털어 봐, 털어! 수선이 다 털어줘! 빨리 안 털어줘, 빨리! 빨리 아주 아깝지, 빨리 털어줘! 빨리 줘, 빨리 줘! 내 거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자, 우리 한 박사님! 아까 얼마 받았어? 아까 5억 받아가지고 얼마 줘? 얼마 베풀었어? 얼마 베풀었어? 천원, 천원! 천원밖에 안 줘, 5억에서! 욕심 너무 많아, 이거? 뭐 얼마 된 게 먹는 거야 지금? 4억 9천 999만 원 밖에 먹는 거야. 많이 내풀려고 지금. 아, 많이 내풀려고 더 많이 먹어가지고. 아싸싸싸싸. 자, 앉았어요, 앉았어요. 앉았어요. 이것처럼 하늘에서 복이 웃으면 복을 많이 준대요. 자, 미국에 1900년도에 최고 부자가 누굴까요? 록자가 들어가는데. 록펠러 누구야, 누구야? 록펠러, 록자 록펠러 누구였어? 누구, 누구, 손들어? 누구, 누구? 아싸싸싸싸 아싸 우리 동생 최고다. 자, 로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소부인 머리였는데 돈을 깔부리로 긁어 모았어. 피도 눈물도 없이 긁어 모았는데 아니 53세 병원에 갔더니 동생 나와봐. 동생 최고 우리 내 조교로 유명하더라. 자, 내가 병원에 가서 내가 의사야. 특별한 분이거든. 띠띠띠. 아이고, 암세포가 다 퍼져버렸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줘? 이거 어떻게 해? 웃으면 낫습니다. 웃으면 웃으면 낫는다. 화이팅 화이팅. 웃으면 배운 것 같아. 그래. 자, 저는 어디 강의 가면 다 항상 동생들이에요. 동생. 나이가 내가 60 넘었으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없지? 여기 60 넘은 사람 있어 여기? 다 동생들이야. 자, 죽을 뻔을 가지고 아, 이거 큰일 났잖아요. 집에 골방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죽을 뻔에 걸렸을까? 골방에 생각하는데 아, 내가 동생 지금 어디서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왜 죽을 뻔을 걸렸을까?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돈독이 올랐구나. 돈독이 올랐구나. 옛날에 신입사원 시절에 중국 3불을 받고 남이 볼까봐 화장실에 가서 막 몰래 세는 거예요. 돈을 3불을 세는데 그때는 그렇게 기뻤는데 지금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옛날에 또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옛날에 그랬어요. 록펠러야, 네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이 뵙도록 그리고 아주 멋진 교회 하나 져라. 그 어머니 생각이 지금 이제 난 거예요. 이제 나가지고 아, 막 눈물을 촥 흘리면서 내가 왜 진짜 이거를 깨닫지 못했을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부터 베풀기 시작했어요. 베풀기. 자, 베풀고 60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안 죽었는 사람 누구예요? 근데 손 들어봐요. 아싸! 손발까지 들려. 손발. 자, 베풀고 70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누구예요? 안 죽었다는 사람? 아, 여기 조금만 다른 것 같아 들리세요? 자, 베풀고 80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다는 사람 거기에 죽어! 여기서 안 죽었어요? 자, 베풀고 90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누구야 죽었다는 사람? 그렇게 세상도 죽어 거기서. 자, 베풀고 몇 세 죽었을까요? 90세! 아까 90세 했는데 90세 좀 졌어요. 베풀고 몇 세? 95! 좀 더! 더 더! 98 누구야? 98! 아싸! 동생! 쪼가리 갖다 드려요. 98! 아싸! 쪼가리 갖다 드려요? 아, 98! 98세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렇게 암이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많이 베풀고 웃었더니 98세까지 살았어요. 98세까지.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많이 웃어야 되겠죠? 예. 네. 자, 탤런트 중에 웃음을 얻던 탤런트가 있는데 누굴까요? 저 누구? 아싸, 동생! 저 녹색 동생 빨리 쪼그레 갖다 줘요. 쪼그레 갖다 줘요. 쪼그레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쪼그레! 아이고, 제가 이제 차가 좀 조그만 사람 무거워서 못 가져가시오. 동생은 따로 다니시고
아직까지 따로 남아요. 자, 근데 전주 씨가 옛날에 불러나왔어요. 불러나왔어요. 아줌마! 아줌마! 역시 뭐 하라고 대답 안 하지. 아줌마! 아줌마! 누구한테 아줌마! 대답했어요. 이 아줌마. 여기 저번에 대답했어요. 아줌마 대답했어. 지금 불러나왔는데 맨날 그